네. 어떠세요, 변희재 대표님 보시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저도 참여해요. 아, 참여하시죠. 네. 안진구 소장님도 속이 시원하세요?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 저 목소리가 전문성우인 줄 알았는데.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모 피디님이라고 해서. 아, 성우 하셔도 되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이거 틀으라고. 안진걸 변희재의 인트로를 안 틀었네요. 다음 주에 틀도록 할까요, 작품이? 아침에 틀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바로 아, 이야기하시죠. 할 이야기 많은데.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니, 그래도. 아, 만들었으면 틀어야지. 틀어야지. 아, 네. 만들었는데. 아. 들어가나요? 네, 인트로, 예. 오. 오. 한편 대표님 엄청 젊으세요. 아하하. 네, 아,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 멋있네요. 아... 변 대표님 아주 젊었을 때. 한 7, 8년 전 사진, 예. 아니, 엔딩글 수사님도 이제 어려 보이던데. 아, 저는 원래 이제 동안인데, 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올해 폭삭 늙었습니다. 왜요? 너무 열받아. 열받아서? 날마다 잠을 못 자요. 저녁에 이거 하시더라고. 제가 정부에 하면 어제도 맛있는 식사 먹었다고. 자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 예. 뭐 얼마 전에 지금 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식대 못 받은 자영업자 4,700만 원. 그분 저희가 한준호원이랑 같이 받아도 드렸고. 와. 또 저녁에는 또 다른 네. 자영업자 장사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두 군데 가가지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자, 우리 이성윤 검사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예.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서 핵심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면이랑 연관돼가지고 지금 뭐 순서는 사면 뒤로 와 있는데 같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셔야. 사면부터 예. 다뤄야지만 이제 이성윤 검사. 사면부터 다룰까요, 그럼? 네. 저는 이번 사면은 아주 기괴한 사면이고 기괴한 사면이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박근혜라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수사해서 잡아넣었는데 그 사람이 그 범죄 집단을 사면하면서 범죄의 최수계지, 수계. 그 수계하고 따지면은 상의를 해서 사면했다면은 원천적으로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야. 애초에 수사도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박근혜라는 사람도 잘못한 겁니다. 그는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나머지 무슨 조윤선 장관이나 뭐 국정원장 세 명이나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 가는 사면이 가능한데 왜 측근 3인방을 사면했냐는 겁니다. 문꼬리 3인방? 측근 문꼬리 3인방은 잘못했거든요, 사람들은, 보좌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적으로 무슨 장관이나 이런 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출마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 다 잊어버린 사람을 측근 3인방을 왜 사면시켰냐는 겁니다, 아, 이거. 박근혜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확실히 볼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이거는 이 사람 해달라고 안 했으면은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을 검토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자체는. 그러네. 나머지 빼놓고는. 그리고 박근혜 입장에서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최서원하고 안종범이거든요. 근데 안종범은 특검 수사에 이른바 가장 협조적이어서 그렇지. 모든 거 다 실토했다고 같은 뇌물 공범죄인데 나머지 박근혜 22년, 최순실 18년인데 안종범은 4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선처를 받은 사람은 왜 사면 안 시킵니까? 안종범 왜 사면 안 시킵니까? 최소는 뭐 한 달간 집행, 형 집행. 그건 이제 허리디스크 문제로 이제 수술 때문에 나온 거고 안종범을 사면 안 시켰다는 거는 박근혜가 사면 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거구나, 지시한 거구나.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범죄자하고 지금 이 구조로 보면은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사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조만간에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기자회견할 게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밝혀야 돼요. 이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뭐 제가 볼 땐 가만히 있어도 아마 유영화가 아마 유영화가 나불나불 되면서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자기들이 개입했다는 거. 그럼 개입했다는 게 그러면요 이 사면 다시 원점을 다 봐야 됩니다. 문고리 3인방을 참여시킨 문제, 그다음에 최수원하고 안종범. 안종범 특히 안종범이 복권 안 된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도저히.
굉장히 분석이었습니다. 예, 변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요. 네. 그 화면에다가 네, 그 사면 그 했던 사람들 명단 좀 다. 뭐 이명박, 김성태, 뭐 최구식, 최경환, 이병호, 이현수, 민병환, 배.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지금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윤석열 한동훈이 뭐 저희는 물론 그렇게 주장했지만 제가 고발된 사람들이지만 사상 최악의 범죄자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잡아놓고 예, 그걸로 정치검찰로서 득세하고 승진하고 심지어는 대권까지 찬탈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놓고 미안하다,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금 다 풀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성윤 전 우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악의 정치검사다. 그리고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검사라는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말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뭐 김진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레브랜드 사트 저지른 거 제가 최근에 고발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뉴스 많이 나오고 속 시원하다는 분들 많은데 공식 고발했고 여러분 야 이번 사면은 정말 나 원래 사면이라는 것은 사면 당하는 사면을 받은 분들이 고맙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도 고마워도 안 해요. 왜요? 왜 박근혜 이명박 세력 입장에서는 윤석열 네가 부당한 수사해놓고 이제서야 풀어주냐 이 나쁜 놈아. 아마 이번에 나온 사람들 중 일부는 분명히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문제제기 세게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풀어주는 건 뭐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친이나 친박 인사들이 세게 이제 윤석열한테 로비를 했겠죠. 다 풀어주자. 아니, 국민통합이래요, 이게. 예, 적폐통합이죠. 적폐통합. 예, 국민통합이나 적폐통합이고 김경수 지사는 강제로 사면을 당한 겁니다. 제발 풀어주지 마라. 나 이놈들하고 끼기 싫다 했는데 풀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뭐 균형처럼 했는데 당사자가 이렇게 반발하는 사면 보셨습니까? 처음부터까지 이번 사면은 모든 게 잘못된 사면입니다. 신기륜 전 병원도 그냥 아유 뭐 그분들이 그냥 뭐, 아유, 됐어.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 하세요 그냥 느껴졌어. 근데 이게 그러면 여권 지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면이? 제 입장에서는 제가 2020년도부터 네, 저는 제1 태블릿 PC 조작을 발견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이 보고서를 세 번을 보냈어요. 구치소 있을 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태블릿 조작에 유영하도 개입돼 있습니다. 유영하가 개입한 것까지도 제가 다 보냈는데 유영하가 전 예, 개입 안 했습니다. 유영하 말고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 그렇게 했는데도 박 대통령은 유영하를 계속 끼고 있었고 거기에 김세희, 강용석 이런 막난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상한 행태를 네, 보였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문제가 이 사면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 대통령 이제 그때 석방되고 사저에 가서 이성윤 이제 중앙지검장이 문제제기하는 건데 어떻게 검사가 정당하게 수사해서 법원이 인정된 뇌물 부패 사범 앞에서 면목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떠올릴 수 있냐?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화를 시켜서 직접 발표를 시켰어요. 예, 네, 윤석열이 와서 엎드려 빌었다는 거를 그때까지 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1PC, 2PC 조작을 제가 박 대통령 다 알렸는데도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유영화를 끼고 있었는데 저는 자기 측근들 사면 때문에 입 다물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야합을 한 거지. 윤석열하고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권에서 다른 거는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이 뇌물 문제는 것들은. 근데 태블릿 조작은 간단하거든요. 그거 들고 야, 윤석열 한동훈이 이거 조작했다고 했을 때 사실 영남권하고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영남권 노인밖에 없어요. 다 테이크졌던 사람들. 이게 터져나가는데 이걸 박 대통령이 막아주는 대가로 저는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사면 다 됐다고 보는데 큰 구도에서는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은 원래 사면이 예전됐었는데 그 지지율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이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율 관리한다고 거의 8월 달에 사면을 12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다 사면 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하고 같은 배 탈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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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이제 이 정권이 흔들리면은 박근혜나 이명박이 지켜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몇십 년 날 구형 때린 사람인데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는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을 했지 자기들이 인정한 게 하나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같은 경우는 다스 때문에 들어갔는데
노무현 정권 때 BBK 특검할 때 윤석열이 파견 나와서 윤석열 스스로 다스 이명박과 아니라고 해줬어요.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명박 때 출세라도 달린 다음에 맞아. 12년 뒤에 이명박 거다 해가지고 이거 막 뒤통수를 날려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데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언제든지 윤석열을 칠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면 변희재 대표님 이제 3월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구도에도 이게 지금 이런 사면 문제가 영향을 미치겠네요. 미칠 수 있죠. 예, 충분히 미칠 수 있죠. 아.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저 당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죠. 아... 지금 무리하게,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하게, 룰을, 그, 당원 100%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예 이 모바일로 다, 모바일 없애버리고, 체육관 선거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가서 지금 김기현이 강신업이를 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친이계나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 움직이면요, 당 깨질 수 있죠. 네. 움직이겠네. 원래 두 세력은 박근혜를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저에 들어가서 저는 당당하게 할 말이 많아요. 아. 태블릿 조작을 밝혀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이거 갖고 야합을 하냐. 왜 유영아 시켜서 야합을 했냐. 저 따져 묻고 김용민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아. 김용민 이사장은 그 2010년 총선 때 그 뭐 옛날 라디오 방송하다가 터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막말. 네, 막말이었는데 논란이 있었죠. 박근혜 씨가 김용민 지역구에 들어와서 이런 인간을 뽑으면 애들 교육 어떻게 되겠냐 지는 게 아직까지 기사 남아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김용민 사장은 이제 박근혜 사저가서 네. 진실을 알면서 자기 측근들 해먹으려고 진실에 눈 감는 당신은 교육에 도움되냐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럼 전당대회 때 이게 지금 그럼 친이계하고 친박계가 상당히 움직임이 결속되면서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친이계 입장에서는 김기현 장제원을 특히 장제원은 배신자로 봐요. 친이계에서는. 저렇게 바싹 붙어가지고 뭐 친이계가 좀 광범위한데 원래 그때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이계였죠 장제원은. 대표적인 권성동 네, 장제원 대표적인 친이계입니다. 네, 그쪽에서 배신자로 보거든요. 근데 장제원하고 김기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기도 없는데 무리하게 당선되면은 총선 때 수도권 전면하는데 이걸 놔줄 수 있냐 그런 얘기가 있고 만약에 강신호비가 간다 그러면 이건 친박보다는 친이계 쪽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고위원회. 예. 안지구로사님이 잘 아는 사람들도 출마하대. 뭐 유여예 씨, 뭐 아니. 민영삼 씨 이런 분들이요? 아, 그런 사람들 나와요. 예. 예. 아, 그거 유튜브 총출동 하는 거야. 예, 예, 예. 뭐 예. 또 그 가로세력 무슨가? 거기 또 김세희.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요. 아, 김 저는 잘 모르죠. 김세희 씨도 나와요? 아, 김세희 씨도 출마한다고. 김세희, 신혜 씨, 유여예, 민영삼. 예. 와. 민영삼도 나온대. 국민 꼴이 아주 웃음꼴인데 저는 변 대표님 말씀에 제가 부연하면 이번에 박근혜 최측근들을 풀어줌으로써 태블릿 PC 온2에 대한 문제 제기 첫 번째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네. 최순실 태블릿 PC, JTBC 폭로한 거, 그다음 장시호가 스스로 제출했다고 하는 네. 태블릿 PC2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감도 느꼈다고 봅니다. 아. 이게 윤석열 한동훈 직접 수사한 게 태블릿 PC2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이 계속 이걸 많이 문제 제기하면 벤 대표님의 이제 활동에 감동받거나 영향받아갖고 본인들이 조작한 게 드러날까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다 풀어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그래서 느닷없이 최순실 딸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랑 맨날 만나고 벤 대표를 맹비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머니를 제일 도와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을 맹비난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불륜저지른 다음 방송을 하고. 너무 뭐 이 정권에서 너무 막장과 폐륜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최순실 딸인가 지금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 너무 황당하죠. 그다음에 강신욱도 너무 웃긴 게 여러분 우리 어저께 나왔던 임세은 전 대변인이 이제 그 우리 베니 대표랑 같이 공부하고 방송하면서 저기 강신욱이 유력한 것 같다. 요즘 저 당대표에 당선된다는 거 아니고 주목하고 있다. 뭐 정가훈 세력도 등이 없고 극우단주의 세력이 지금 입당 러시를 해가지고 20만에서 100만이 됐는데 뭐 통일교도 입당 운동하고 뭐 신천지도 입당 운동하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가요. 그랬더니 강신업 방송에다가 아예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강신업 지지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강신업 TV 가보세요. 지금 올려져 있어요. 그 변 대표님 그러면요 지금 대표에는 강신업 지금 김기현 또 유승민도 나온답니까? 근데 안철수 지금 이제 100% 현장 투표로 갈 공산이 크니까
그 100% 그것도 현장 투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2010년도 이후에 모든 정당이 모바일로 했는데 모바일 없애버리고 이제 장충체육관, 이제 잠실체육관에서 다 와라 이러버리면. 이제 옛날 박정희 전 또한 체육관에서. 버스나. 그러니까 버스를 지금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재원, 산악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정치인들이 산악회를 운영 안 해요. 요즘 정치인들은. 동원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산악회 갖고 있고. 전광훈은 매주 도보 훈련을 시켜요. 전국에서 매주 서울 올라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훈이 지금 3만 명을 모으기 때문에 그럼 잠실체육관에 장전과 전광훈이 한 몇만 명을 모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간다? 당원이? 몇천 명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안철수. 네. 마찬가지 끝난 거죠. 안철수 군사에 도전한대? 아니 나오나마나 뭐 안철수가 뭐 버스가 있습니까 뭐 조직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유승민은 보니까 조수진이 나가라고 친윤들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와봐 당대표 나와봐야 망신만 나갈까봐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요. 누구요? 유승민. 아, 출마를 결단한 게 아니라 출마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그러면 변 대표님은 이번 싸움은 김기현과 강시섭 싸움이죠? 사실은 장재원과 전광훈이 싸움될 수가 있죠. 아, 서로 등에 업은 그렇죠.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은 권성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권성동이 나온다 그랬어요. 권성동과 장재원 사이가 안 좋은데. 권성동이 숟가락만 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 윤석열은 권성동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박지원 전 원장 해석이고요. 검찰 출신이고. 예. 검찰. 원래 두 사람이 친했거든요. 장재원은 중간에 겨우 친해진 거, 라면 먹다 친해진 거고. 근데 지금 강신업이 지금 5명으로 컷오프 한다 그래서 강신업이 가는 5명에 왜냐면 이건 당원 투표기 때문에 도보가 아니잖아요. 5명에 못 들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강신업이 지금 한 명씩 찍어서 못 나오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경원 나오지 마라 해서 5명 이하로 출마해버리면 강신업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분 등등 못 나오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아까 강신업 씨가 너무 재밌는 게 강신업이 되는 게 국민의힘 너무 황당하다 재앙이다라고 지적한 변희 대표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오, 변희직까지 나를 지지한다. 그런데 이제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도 자기를 지지한다. 그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려, 그거. 근데 지금 마지막에 강신업의 계획이 틀어진 거는 전광훈이 붙어줄 줄 알았는데. 아, 붙어줘요? 전광훈이 지금, 예, 이, 지금 보복 수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신업이 어디서 조용하구나. 막 떠드는데. 떠드는데. 근데 어쨌든 뭐 1월 말에 출판 기념을 연대요. 근데 아, 정광훈이 와서 지지 선언 하기로 했다고 떠드는데 아. 모르겠어요. 정광훈이 검찰 수사를 받기 하면서 전당대 얘기를 아예 안 꺼내요. 그런데 어, 그 강신업이는 정광훈 목사가 안 도와주면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100% 정광훈이 도와줘서 그걸 이제 본인이 김건희 강신업 정광훈 3자 연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3자 중에 손발이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정광훈은 지금 너무 까불다가 정광훈이 한 두 달 전만 해도 전당대회는 내가 결정한다 까불다가 갑자기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구형 4년 얻어맞고 그러니까 까불다가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냥개가 주인 밥상 올라갔다가 당하고 있어가지고 정광훈이 지금 전당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 입장에서는 정광훈이는 길거리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정도 역할을 막 부탁했는데 막 집회하다 보면 그래요. 뭐 오늘 또 용산 집무실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한다고 뭐 하고 뭐 김건이 막 욕도 하고 이런 뭐 XX년 막 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전당대까지 개입한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올라타네 하고 검찰이 4년 구형해버린 거예요. 좀 혼내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요즘에 쫄아가지고 아 대통령 윤석열에서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당권 얘기 안 꺼내고. 네, 이제 당 이야기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장악한다는 이야기 했다가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텐통 당하니까. 현재 지금 1월 달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네. 구형을 4년 받았거든요. 불법 집회로. 그러면 구속이에요, 4년이면은. 그러니까 구형을 3년 이하로 받아야지 집행유예가 되는데. 그럼 강신업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구속이 전당대회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전광훈도 이제 감옥에서 틀어버릴 수 있거든요. 희한한 전당대회.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변도필이 나오신 게. 뭐 신혜식이니, 뭐 국민 유튜버들. 네. 민영삼. 민영삼과 민주당이 있다가 살아. 네. 이런 사람들은 최고위원은 누가 돼요? 신혜식은 정확하게 전광훈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제가 볼 때 허수고. 허수야? 신혜식은 전광훈이 제대로 밀어주면 가능성 있죠. 최고인 몇 명 뽑아요? 6명인가 5명인가를 뽑고 나머지 이 지명직인데. 아, 5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저거예요? 여성 최고인 한 명 빼버리면 4명인가 그럴 텐데. 아니, 저 체육관에서.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똑같죠. 예. 그것도 도보 투표기 때문에 신혜식은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막 김새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 체육관 투표는 누가 이준석 사태를 막고 유승민을 못되게 하려고 윤석열 김건희 창공이 기획한 거라고. 야, 진짜 끝내준다. 이제 창공은 이제 막 나갖고 대한민국 뭐 전쟁 나 정신 차린다 말까지 안 나잖아요. 그런 말까지. 안... 이준석이 당선될 때는 아예 100% 못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100% 현장으로 가버리니까 이준석 때 밀고 들어온 20, 30대 당원들은 현장 투표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 해본 적도 없고 ARS로 딱 들어오면 뜨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잠실 체육관까지 걸어가서 찍고 와라? 누가 찍어? 누가 갑니까? 네. 누가 갑니까? 야, 이 예. 전두환 박정희 때 체육관 유정의 똑같네 이게 지금. 네. 뭐 형식만 전두환이 체육관에 한 2,000명 모아놓고 100% 찬성으로 돼서 뭐 굉장히 그 당시에 네, 한 명 기권이죠. 네, 한 명 기권해가지고 그놈 누구냐? 그놈이 안 기면 끌려갔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뭐 북한보다 더하다. 그런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다, 전두환이. 그런 지적이 있었죠. 최고인 중에서 신혜식은 유력하다, 지금. 민영삼은? 아니, 조직이 없잖아요. 민영삼? 네, 조직이 없잖아요. 그 왜 나와, 근데? 근데 이제 유튜브가 뭐 그쪽 유튜버들이 막강하니까 네. 유튜브 믿고 나가는데 예. 신혜식 자체가 유튜브가 180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와. 근데 아, 신의 한 수. 예, 신의 한 수가. 근데 거기다 민영삼도 많잖아. 그래봐야 신혜식한테 게임이 안 되는데. 민영삼 배승희 씨가 하는 방송이 또 유력해요. 근데 용산 이 대통령 집무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되는 게 극우 극단주 유튜브들을 좋아해요. 본인들이 본대요. 김건희가 다 봤잖아 옛날에 서울의 소리 뭐 열린공감 TV 가만두지 않을까 무사하지 못할까 협박한 것처럼 다 보면서 직접 격려 전화를 한다는 의무까지 있어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업돼가지고 그 유튜브들이 내가 나가면 되겠다. 왜 대통령 부부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유튜브를 직접 보고 지지하는데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능성이 있어요. 가관이 했다. 네. 그 토론회 할 거 아니야. 토론회 하면 TV 나와서 서로 가래.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신혜식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른바 보수의 아스팔트나 운동 세력들을 굉장히 천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감정이 안 좋아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해서 만약에 되면 신혜식 같은 사람이 최고는 되잖아요. 당 때려 부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들어가면. 싹 바꿔 그냥.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그쪽 사람들이 그럼 윤석열한테는 충성심이 있냐. 아니 2년 전만 해도 저랑 같이 탄핵 무효 외치고 윤석열 때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성심도 없어 사실 윤석열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부메랑이 되겠구만. 윤석열 만약에 흔들린다 칠 수가 있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친박 친이부터 해가지고 보수 그 극우 세력까지 윤석열 아군이 없어요. 네.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저도 희망적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어저께 우리 변희재 대표님하고 황기 소장님하고 임세현 대변인하고 저희가 송년 특집 토크를 했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 힘들고 최악이죠. 세상에 정치 검찰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세력이 집권하고 올해 내내 얼마나 많은 또 정치 공작과 조작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까? 최악이 맞습니다. 근데 송구 영신해야 되는데. 영신을 보낼 게 아니라 명신을 보내자. 송구 명신. 이런 사자성 나왔는데, 저는 내년에는 총선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집권 2년 차예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도 올해는 집권 2년 차니까 좀 지켜봤던 분들 입장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위기가 오고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전 정부 다시 통하지 않아요. 지금 뭐. 아니, 벌써 지금 클로징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가시려고요? 아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정부 다 또 통하지 않고 집권 2년 차여서 6개월도 안 됐는데 뭐 1년도 안 됐는데 말도 안 통해요. 그러다 사상체가 경제 민생위가 와요. 그다음 총선이 다가와요. 그럼 배인 대표 말씀은 국민의힘 내에서 엄청난 사분오열, 각자 도생,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수가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진짜 그래요? 올해 지지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사직생의 각오로 퇴진과 탄핵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나서야 됩니다. 아유, 이재명 대표 싸울 것 같더라고. 그 북한 무인기 얘기 좀 정리할까요? 이거 좀 이번 변희재 대표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윤석열. 정통 보수가 이야기하셔야죠. 그거는 진짜 이 무인기가 어쨌든 서울 은평구까지 들어왔는데 무인기가 속도가 자동차만큼밖에 안 되는데 80km, 100km 뭐. 그러면은 수전선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의 1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거를 요격하고 해서 전투기가 뛰고 그랬을 때 특히 무인기는 화생방 공격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국민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야. 이건 비상사태니까 대피하라고. 그렇지. 특히 윤석열 얘기는 확전을 각오하고 운전했다 그러면은 그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전투기 들어왔을 때 대부분 다 알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다. 근데 이거를 숨기고 6시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욕먹으니까 확전을 각오했다? 그럼 우리가 아예 서울 시내에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이거는. 공식적인 전쟁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하느라고 뭐 회의도 안 했다면서요. 저거 불법이죠, 그러면은. 저 얘기는 그대로 불법이고 저거 탄핵사유, 탄핵사유, 저거. 네. 아니, 어떻게 NSC를 중대한, 뭐 확전해야 된다면서요. 북한으로도 뭐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제 없어. 네? 근데 그런 정도가 엄중한 사람인데 NSC를 안 했다잖아요. 근데 강아지들하고 막 놀았단 말이죠. 저는 윤석열이 또 술 먹고 뭔가 정신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저 야당이 국방장관 불러가지고 따져 물어서 네. 국회 동의도 없고 NSC도 없이 확전을 각오하고 때렸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확전 각오하고 때렸는데 새떼를 때리고 풍선을 따라다니고 뭐 이런. 아니 내가 북한이면 나만이 너무 우스울 것 같아. 이게 진짜 확전이란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용어 아닙니까? 네. 진짜?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요건 제가 좀 덧붙이면요. 예, 예. 그제 어제 지금 트위터에 검색 순위 1순위가 미친 새끼입니다. 미친 새끼 누구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니 대응도 못하고 NSC도 열지도 않고 회의도 안 들어가고 전쟁 못한만 해가 느닷없이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나는 것은 지금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민생이 망하기 때문에. 근데 확전을 지시를 해버렸어요.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러고 자기는 그 뭐 확전 지시했으면 자기 저 지하 벙커에 전투기 입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네. NSC 회의도 안 열고 저녁 먹고 만찬하고. 그럼 뭐야 도대체. 근데 다 쇼라는 거예요. 쇼라는 거예요. 다 쇼하는 거예요. 술 먹고 쇼죠. 대응 못한 거를 이제 보수에서 발끈 하니까 보수가 좋아해 말해가지고 다 보수로 속이는 쇼예요. 모든 것들은. 확전할 생각도 없어요. 확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 아, 저희 술 마셔야지 무슨 확전합니까? 네. 아니, 확전되면 술을 못 마시잖아요. 맨날 나와서 NSC 해야 되고 국내 브리핑 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죠. 아니, 이승만은 그 6.25 전쟁 일어나니까 이틀 만에 한강선 입고 지호자 도망가갖고. 지금 그 무인기를 또 이제 북한에 보내라 그러는데 네. 무인기는 대도시를 돌아다니는데 북한에 대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보내면 신경도 안 쓰는데 네. 무인기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 전문의 그 이야기를 38선에서 서울은 너무 가깝지만 우리 무인기 보냈는데 북한은 도시가 없어요. 보고받아 사람이 없어 도시도 없고 개성 정도 가야 이제 사람이 좀 있는데 무인기 뭐하러 보내냐 이런 상태에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응전 보복이야 그게 강한 응징 보복 어? 그러다가 만약에 북한이 진짜 참. 예를 들면 북한을 만약에 격출시켰다 그러면 남한 부승골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그래서 어제 국방부 장관인가 합참의장이 나와서 그 야당 의원이 그 무인기 보낸 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다. 와 비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비밀 작전이잖아요 그런 게 쉽게 말해서. 근데 옛날에 제가 미국이 진주만 습격당 그다음에 미드웨이 뭐 이렇게 보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스스로 아 확전한다 아니, 무인기 아니. 보내겠다고 밝히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북한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봐봐 웃기는 게 무인기라는 건 카메라 장착 정찰기 아니야 정찰기죠. 아, 근데 그게 응징 보복이래. 아니 그럼 평소에는 안 해 그런 거? 어? 지금도 무인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정찰용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것도 하잖아요. 더 많이 보내라. 더 많이 보내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응징 부분이야. 북한군 통신 감청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세 피격 사건에서 공무원이 올북 이야기를 했다. 북한군들 이렇게 통신에 올북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갖고 올북 판단에 근거가 됐잖아요. 아니 최고 군 통수권자가 지금 2018년에 창설한 그 드론 부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지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도 안 한다 그러고 야 진짜 무인기를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인기 보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거 모르고 아주 얘기 좀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어. 아니 뭐 이런 게 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저 말이 사실은 다불법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다불법입니다. 지금 저것들은. 그래서 계속 탄핵 사유가 쌓여가는 거죠. 어떤 더.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거는 국가 국민 안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안위를 제대로 못 지킨다 그러면은 그냥 끌어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국민 안위를 위협하는 거여서 이미 탄핵 사유가 지금 넘치고 넘치는 거죠. 네. 내년에는 선제 타격이 아니라 선제 탄핵의 해가 온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보계 유튜브 시청자들도 빠졌거든요. 12월 되니까 추울 뿐만 아니라 너무 약간 지친 거예요. 아, 그래도 퇴진운동 시작돼서 촛불집회도 나가고 온라인상으로 많이 볼 때는 천만 명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윤석열 보니까 더 나쁜 짓 하고 맨날 문재인 죽이기, 민정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정치검찰 앞세워서 시끄럽게 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대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쳤는데 제가 마지막 우리 안별의 방송에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저는 선제 탄핵이 온다.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밖에 없다. 어제 베니 대표님과 제가 그걸 전망을 했어. 분열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자기들 당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랑 같이 갔다가는 다 떨어져 생겼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굉장히 희망적인. 알겠습니다. 예. 그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윤석열이. 그 지지율이 원래 윤석열에게 강경 대응을 요구했던 지지층이 빠졌다가 강경 대응하는 쇼를 하니까 붙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안티층, 비토층 60%의 벽을 못 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치가 나와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쇼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잡아놓겠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못 잡아요. 박지원 선수 맡겼잖아요. 그렇지. 이거 하나가 벌써 이제 흔들려요, 지금. 못 잡네, 문재인은 아예? 수사도 못 하네? 저거 쫄보네? 이제? 이제 보수층이,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치 아주 초강경하게 좌파를 때려잡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노조로부터 해가지고 다 쇼예요, 지금. 그리고 뭐 김정은 선제타고 쇼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강경 보수층이 오히려 빠지는 수가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노조를 때려갖고 재미를 보니까 시민단체까지 건드리는데 이건 뭐 아까 김종욱 박사님한테 시민단체 건드리는 건 엄청난 패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진보 중도 보수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안 받아요. 지금 애들이 밝힌 뭐 몇만 개를 뭐냐면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의미로는 이분들은 뭐냐면 복지단체예요. 정부나 지자체 사업을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민간기관이 효율적으로 잘하니까 사명하고 거기에 일을 위탁시켜준대요. 복지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회계감사 당하잖아요? 예. 보수 중도단체도 많거든요? 아니, 왜 이러지? 그리고 다 동네에서 도움주는 단체들이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나눔단체단. 그런 데서도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지금 마지막 방송인데요. 베니 대표님, 뭐. 한 올해 제가 12월까지 끌어내린다고 5월 달에 얘기했는데. 아이, 글쎄 말이야. 못 끌어내린 부분은 제가 어쨌든 뭐 저들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데 4개월도 늦어진 게 있고, 태블릿 조작 범죄를. 그리고 생각보다 솔직히 이제 이 칼을 쓸 수 있는 민주당이 저렇게 허약한지 제가 처음 알았고. 그리고 보수가 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간다, 윤석열 지지가.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사이인데, 윤석열과 보수층이. 좀 오래 갔는데. 그 균열이 많이 보여요, 지금은. 아, 균열이 보이고, 그래서 내년 1, 2월 정도에는 이제 뭔가 하나 터지고, 저 전당대회, 이 국힘 전당대회, 그리고 4월 5일 날 저 재보선 부분에서 거기서 아마 폭발이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 내년 4월 재보선이 있군요. 재보선이 있어서 거기서 아마 이제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광주 내려가면서부터 네. 싸우는 싸우는 의지를 이제 표명하면서 민주당도 좀 바뀌고 있어요. 호남 민심이 하겠다고. 예, 호남 민심이 시대 정신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호남 민심 뭐냐면 강력히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네 명이 지금 사실상 정권을 지락펴락 하잖아요. 뒤에 천공이나 건진 끼고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 날마다 정치 공작을 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세상에 해라 할 일이 없어서 집권 열차 내내 한 게 뭡니까? 문재인 죽이 민주당 죽이 이재명 죽이기만 시도하고 거기다가 약자 물론 이제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약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예. 노조나 시민단체 괴롭히면 하는 정권을 왜 냅두냐?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제 민주당 가서 정신 아니 광주 가서 바짝 정신 차리고 와서 예. 제대로 투쟁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은 단식농성에서 다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매일처럼 지금 대장동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제 대장동 아니니까 성남 FC로 괴롭히는데 안 그걸 당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싸워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안 싸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애들이 가만히 있네. 말랑말랑하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고 보자 보자 하면 보자기 되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 애들 보자기고 가만이다. 얼마나 창피한이래요. 노웅래 그냥 잡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제2의 제3의 노웅래가 안 나온다면 보자기. 당연하죠.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부결투표 던진 거지. 하여튼간에. 이제 자기들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이제 부결을 시켰고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는 게 이제 다 입증이 됐죠. 이제 알게 된 거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선 넘으면 죽어 이러니까 못 넘잖아요. 이재명 대표 쪽은 이미 선을 한참 넘어 들어왔거든요. 이건 이제 무찔러야지 이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무찔러야 돼요. 맞습니다. 정치검찰 따위한테 이렇게 당하는 민주당 아니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제1야당이 정치검찰한테 이렇게 농락당하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경우 대응한다는 게 뭐 논란이 있지만 16명 검사 공개한 건데 70명 다 해버리지 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검찰 명단 공개도 이미 참여인대라든지 시민단체 다 하는 건데 그걸로도 또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공이나 실무가 약한 거예요. 참여인대에서 수십 년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무슨 잡혀찍기로 한동안 이러면 바로 예를 들면 아니 참여인대는 수십 년 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우리한테 잡혀찍기냐. 그리고 니네들은 스스로 맨날 맨날 공소장에도 구속영장에도 니들 이름 딱 박아놓고 자랑하지 않느냐. 그걸로 승진하고 그때는 유리할 때는 이름 공개하고 이름 그 정치적으로 야욕을 부릴 때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민들이 비판할 때는 이름 공개했다고 비판한 세게 반박해야죠. 그 반박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민주당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우리 유한 뉴스 커멘터리에 근데 많은 그 이 대표 코너인데 예, 도전하고 예. 있어요. 상을 드립니다. 또 정치 파이터가 지금 안변에 대한 그 시청률을 이기기 위해서. 아 진짜로요? 예. 아 저희는 못 따라오죠. 두 분들 이제 내년에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일단 전날 좀 공부도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어제는 이제 자영업 그 A 업체 B 업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대량의 돈다발을 갖고 갔어요 저희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니 안변의 토크는 지금 뭐 소리 소리를 넘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근데 일단 쇼츠에 쇼츠를 지금까지 변이제 아니 임재현 소장의 상을 드리는 리가 어제 내가 정보를 취재해 보니까 많이 노리고 있더라고. 정치 파이터의 남영희 부원장. 아, 그, 이게 안변에 그분들 따라잡을 수 있다. 훌륭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는 변희재 대표 자원은 쇼츠를 합쳐서요 지금 5천만이 넘습니다. 거짓말. 대략 5천만 됩니다. 저희들이 나온 쇼츠.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안변의 토크를 쇼츠하고 방송 합치면요, 아무튼 최소 1,000만 넘습니다. 유사 방송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예, 미디어워치 안디걸 TV, 우이종 TV에서 좌우 중도합작 토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마주 방송을 하고 좋습니다. 있죠. 우리가 뭐 쭉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오늘 두 분들 지금까지 우리. 목요일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침에 전날 바쁜 일이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올해 두 분들 그리고 또 맨 현장 최전선에서 싸우시더라고. 예. 시청자분들 다 알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하잖아요. 네.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집회 했는데요. 베니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이 드디어 무대에 정식으로 올라가십니다. 임세훈 소장도 자기 올라가고 임세훈 소장님까지 원래 추진했는데 그럼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안진걸, 임세은, 변희재, 김용민 원래 토크를 하려다가 너무 길어진다, 추운데. 그래서 그냥 변희재, 김용민 두 분만 발언하는 걸 하자. 이렇게 바뀐 거죠. 어제 방송 나와서 자랑했는데. 아, 그러니까 임세은 대변인님 죄송합니다. 자랑했는데. 예, 어젯밤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라이벌 경쟁. 바로 이제 딱 댓글이. 예, 그 상을 드립니다가 안변의 이유를 위협하니까 무대에는 못 세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잘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올해 우리 안변의하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항상 또 재방송이 일요일 날인가, 8시인가. 예. 예. 아, 그것도 아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안변에 사랑해 주시고요. 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안진걸 변희재 대표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후원 이분들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이 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분들한테 격려와 응원
항상 지지 여러분들 변치 않고 해 주셔야 또 두 분들이 최전선에서 싸운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목요일 12월 29일 날 저희들 방송드린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어김없이 찾아뵙고요. 2022년 마지막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역 김건희 구속파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